지금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김혁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그곳 현장 분위기 어떤지 김혁 리포터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혁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생산 현장 연결.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곳이든 생산 곳이든 어디든 달려가는 김혁입니다. 제가 나온 곳은 어제와 같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 파크 현장입니다. 잠시 후에 경기가 있는데요. 어제 경기 아쉽게 5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료 선수 정말 잘 던졌고요. 오늘도 안성구 선수의 선발 정말 크게 기대됩니다. 하지만 패배를 했지만요. 경승리를 가져갈 수 없었지만 이승엽 선수와 오재일 선수, 두산 오재일 선수에게 배틀을 건네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야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 아름다운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또 다른 선수, 야구 부산에서 뛰고 있는 선수에게 힘을 팍팍 넣어주는 정말 막강한 선수, 바로 응원을 책임지고 있는 시어리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 따라하기도 힘들어. 잠깐만. 이거 따라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세요. 좀 뒤로 뒤로 물릴랄까요? 지금 이제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10분을 가까이 가고 있지만은 경기는 6시 반에 이루어지는데요. 벌써부터 나와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원래 출근을 한 4시 정도? 2, 3시간 전에 와서 네. 준비도 하고 막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찍 오고 또 경기장에는 한 30분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야, 그리고 진짜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가 진하게 해가지고. 너무 진하게 하신 건가요? 아, 그럼 오늘 어제 경기 좀 아쉬웠죠? 네. 근데 어제는 그렇게 경기 지고 나면은 경기 중간중간에도 계속 힘들 것 같은데 응원은 좀 힘들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힘을 내야 선수분들도 저희 목소리 듣고 네. 더 힘내주시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이야, 벌써 뭐 그런 게 아니라 듣기만 해도 벌써 선수들이 힘을 가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9회까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선수들끼리.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자주 가는 편이에요. 목도 마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참아야 되는데 네. 중간에 저희가 한번 옷 갈아입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빨리 옷 갈아입고 네네. 또 뭐 알아서 볼일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라졌다는 거는 진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컨디션을 조절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정말 치어리더 하시는 분들, 응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지치지가 않는 새로운 배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안무를 다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즌 없을 때 연습해 두었다가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건가요? 평소에도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경기 전에 일찍 출근해서 부족한 네. 거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하는 편이에요. 오늘 보완된 뭔가 딴 게 있나요? 오늘요? 오늘 네. 일단 정신부터 좀 바짝 차리고 하려고. 아, 그렇죠. 부어졌으니까 오늘 이기려고. 아, 시리즈 하신 지 얼마큼 되셨어? 아, 저는 올해 7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7년째 하고 계세요. 아, 옛날에 응원 문화와 지금 문화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팬분들하고의 교감이 많이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있고 네. 저희를 무조건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네네. 그런 영향이 있었다면 네. 요즘에는 또 알아서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교감과 소통이 많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응원이 네.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치어리더 분들이 구경을 하시는. 저희도 함께 있어요. 아니 그런데 하시다 보면은 꼭 그런 분들 있어요. 밉에 끼치는 분 계신데 어떤 분들이 밉에 끼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사진 찍고 해서 야구를 안 보셔서 민폐를 끼치지 않아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아, 진짜 민폐 있어요? 아니요, 딱히 민폐는 없고 네. 다들 즐겁게 즐겨주시는데 네. 대신에 여기는 관중석이 있고 옆에 네. 분들이랑 함께 보는 네. 그런 경기다 보니까 네. 서로한테 막 부딪히거나 네.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만 네. 이렇게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아, 그렇죠. 네. 원래 싸우는 건 아니고 즐겨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분 다 같이 한번 삼성 응원 파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삼성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이 기운이 오늘 또 몰아서 삼성이 오늘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성부 선수가 할 건데 일단 우리 관객분들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중분들. 아, 두 분 계신데 아우. 잠깐만. 아, 지금 묵묵히 앉아 계신 분 계십니다. 두 분 어떤 사이십니까? 야구를 통해서 알게 된 언니 동생 사이입니다. 아, 그럼 평소에도 몰랐다가 야구 통해 때문에 아신 거예요? 네, 야구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경기장에서 만난 거네요? 시민운동장에서. 시민운동장에서부터 네. 이렇게 말군요. 아, 어제 경기 결과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두산이 이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두산이 이길 것 같아요. 두산 팬이었어요? 네. 두산 팬인데 왜 여기 와서? 같이 응원하러 왔어요.
삼성 이깁니까? 네, 삼성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아, 그거는 못하겠네. 아, 좋아하는 선수 있으세요? 최주환 선수 좋아합니다. 아, 이 사람아. 아, 원래는 그럼 계속 두산 팬이었던 거예요? 아, 원래는 삼성이었는데, 여기까지. 삼성 팬인데 왜 두산으로 가신 거예요? 최주환 선수가 좋아서요. 최주환 선수가 좋아서 그분이 실력과 상관없이? 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네. 아, 저 이런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선수 있으세요? 아, 삼성 구자욱 선수. 어, 구자욱 선수 왜 좋아하세요? 아, 야구도 잘하고 잘생기고. 네. 잘생기고? 네. 아, 구자욱 선수 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아, 그거는 좀. 아, 부끄러워서? 네. 구자욱 선수가 뭐 만날 수는 없겠지만 구자욱 선수에게 오늘 경기 정말 좀 잘해달라. 뭐 한 말씀. 평소에도 잘해왔지만 오늘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구자욱 선수 이 영상 봐야 됩니다. 좀 울먹이면서까지 승리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삼성 선수, 삼성 팬이었어요? 예전에 하나 팬이었는데. 하나 팬이었다고요? 근데 왜 삼성으로 오신 거예요?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아, 자주 못 가다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변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추시면요, 구자욱 선수가 사인한 사인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가 나온 것은 삼성 라이언스 파크입니다. 맞죠? 네. 삼성 라이언스 파크가 개장은 언제 했을까요? 2016년 3월. 우와, 저 2016년 3월! 와, 축하드립니다. 아, 예, 구자욱 선수가 사인볼이 있는 이 사인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인볼은 삼성 팬에게 전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관람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삼성, 야구라는 경기가 가지고 있는 큰 매력이 있습니다. 수비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수비가 먼저 공격할 때까지 공격수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내의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웃들과 많이 덥다 보니까 짜증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너 있는 더위 한번 견뎌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삼성 라이언스 파크에서 김일기였습니다.